이달 말이면 장마가 시작되고 한여름 국직성 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운전을 위해 미리 타이어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안전한 빗길 운전 요령과 타이어 관리법을 이승섭 기자가 주행 시험으로 알려드립니다. 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 발생률은 마른 도로보다 약 2.5배 높고 치사율은 3배 넘게 치솟습니다. 수막 현상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. 비 내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. 새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브레이크를 밟자 50m 만에 멈췄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량은 80m를 미끄러집니다. 제동거리가 1.6배 더 늘어난 겁니다. 물웅덩이가 있는 도로에서 새 타이어를 낀 차는 부드럽게 주행하지만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운전대를 조작하기 힘들 정도로 휘청입니다. 감속해서 운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제동거리가 50% 이상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래된 타이어는 홈이 닳아 배수 능력이 떨어져 마치 물에 뜬 것처럼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수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주기적으로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확인을 하시고 흔히 측정하실 수 있는 동전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이어의 마모 한계가 1.6mm 이하이면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5,000km에서 10,000km 사이라면 타이어의 위치를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오래된 와이퍼는 바꿔야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